마이크 안 켜고 있었어. 이 마이크 이걸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가끔 막 어떤 때는 방송 끝나고 이거 마이크 끄고 충전 꽂는 거 이거 깜빡할 때가 있고 가끔은 이제 계속 충전을 꽂아 놓는데 그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좀 깜빡거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네 뭐냐 아 내가 그 뉴스 봤었는데 갑자기 어디로 빠졌어. 아니 그 문 대통령이 그 뭐냐 집을 하나 샀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지금이 이제 퇴임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그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퇴임하기 2년 전쯤에는 그 이제 나중에 퇴임하고 나가서 살 집을 준비를 한대요. 왜냐면 그좀 그동안 살던 집이 좀 오래된 집이면 또 고쳐야 되잖아. 근데 이제 대부분 전 대통령들이 고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치는 강도가 달랐지.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을 했고, 전두환 씨는 신축, 그리고 노태우 씨는 보수였대요. 그러니까 노태우 씨는 그렇게 크게 고칠 필요는 없었나 봐.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던 상도동 집은 엄청 낡았었대요. 그래서 건축사들이 이거는 이대로 못 산다 해서 신축을 했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활동할 때 엄청나게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임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걸어 다니기 거의 힘든 시점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동교동 집에다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몸을 거의 못 움직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집에다 깔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연결식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공식적으로 보인 마지막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휠체어 타고 왔더라고. 그 정도였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전 대통령들이 다 고향이 아니고 서울에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처음으로 고향으로 들어간 거야.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김해 옆에 있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영으로 갔죠. 그 김해 그 봉하마을이 김해 진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도약 기준은 진영역. 그 진영 쪽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그전까지 원래 계속 비서로 있었으니까, 원래는 정치 활동을 안 하려고, 원래는 정치 활동을 안 하려고, 원래 이제 변호사,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거제도하고 부산이 거의 활동이었잖아, 그 대통령이.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근처에서 지내겠다는 생각으로, 양산으로 간 거야. 이제 문 대통령 재임 중에 이제 모친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친의 묘소가 양산에 있어요. 그 양산에 그 하늘공원이라고 그 가톨릭 그 공원 묘지가 있거든요. 그문 대통령이 세례명이 티모테우죠. 네. 어쨌든 그래서 거기다 모셨고, 그 장례는 가톨릭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가톨릭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어머님은 양산에 계셨었나 봐. 취임한 다음에도. 그래서 이제 원래 고향에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양산에 그 집을, 예전에 있던 집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양산에 있던 집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동네를 옮긴대요. 그러니까 집을 새로 샀다는 거야. 집을 새로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들 주목을 받는 거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들 중에선 처음으로 시골로 갔는데, 근데 보통 시골은 집이 넓잖아요. 집이 넓으니까 그 넓은 부지에 집, 사서, 뭐 보수를 했다고 하니, 그걸 갖다가 막그 아방궁이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님들이 시골 가서 살아보라 그래. 어쨌든. 최근에 유튜버들 중에서도 어떤 유튜버가 고나고님인가? 그분이 8천만 원에 집을 플렉스했다고? 아, 물론 서울집은 아니고. 아마 전원주택? 하여간 거기를 한 8천에 플렉스를 했다는 것 같던데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내가 나중에 내 이름 명의로 된 집을 만약에 마련을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꼭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서울에는 일 있을 때 오면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집을 아예 내 명의로 플렉스를 하고 싶으면 서울은 아니어도 돼. 그렇고. 근데 이제 서울이 아니어도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면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있을 거고, 차라리 시골집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는 게, 옆집으로 소리가 잘안 들리잖아. 그런 데는. 왜냐면, 마당이 있고, 그러니까 집 실내하고 마당 사이에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잘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골에 집을 마련을 하면, 뭐, 일단은 뭐, 그래, 귀농 컨텐츠? 아니, 실제로 지금 내 친구 중에 도자기 공예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도자기 공예하는 친구가 지금 작업실이 홍천에 있어요. 나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나도 어딘지 모르는데, 홍천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강원도 홍천군이 동서로 엄청 넓은 거 알죠? 그래서, 근데 내가 알기로 홍천 읍은 아니래요. 더 시골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걔는 완전히 시골 사람 다 됐어. 시골 사람 다 돼가지고, 어사는 임시직이에요. 어사는 정규직이 아니야. 필요할 때만 임명하는 임시직이라서 보통 암행어사가요. 암행어사를 맡기 전에,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맡는 사람은요. 보통 다른 관직을 맡고 있다가 임시로 맡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지방에서 관직을 맡는 사람들이 지방직은 아무리 높아봐야 종이 2품이 최고예요. 박문수 같은 경우는 사실 박문수는 정치 세력이 아마 노론소론 뭐 걸쳐 있었다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박문수 같은 경우는 영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요. 이인좌인한 때 종군을 했어요. 종군을 해가지고 이인좌에 나는 진압하는 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그 공으로 살아남은 건데 그리고 박문수는요 나중에 어사 몇번 하다가요. 근데 암행어사 할 때마다 계속 경상도 쪽으로 갔거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경상도 관찰사가 돼요. 근데 이그 지방 관찰사 도지사급이잖아. 이 도지사가 옛날에 관등이 종 2품이었어요. 지방 행정직이 보통 관찰사가 종이 2품이고 부사가 종 3품. 부사는 그 지역에서 그 부라는 도시가 있어요. 꽤큰 도시가
그 한성부, 뭐 대구부, 보통 가명이 있는 지역은 부였어요. 어쨌든 그 지역 부사는 부사가 꽤 높은 자리예요.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부사가 있고 그다음에 종사품으로 목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오품 군수, 종육품 현감. 급으로 따지자면 보통 계속 관찰사가 도지사 아니면 광역시장 이 정도 급이고 그 부사는 조금 큰 도시 시장 그리고 목사는 조금 작은 도시 시장 그리고 이제 군수는 말 그대로 지금 군수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군수나 구청장쯤 그리고 종육품 현감이 약간 읍장, 면장, 약간 이런 직위예요. 읍장, 면장, 약간 이런 쪽 직위인데, 근데 이제 보통 암행어사가 관등이 없어요. 암행어사는 관등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암행어사를 맡으려면요, 암행어사를 맡으려면 지방에서 관찰사도 까불지 못하게 해야 될 정도의 짬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라는 이야기를 좀 암행어사를 좀 보려면요. 근데 암행어사는요 비밀 요원이에요. 그래서 그 암행어사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요. 일단은 그 암행어사 내 임명하는 그 임명장부터가 봉투가 아무것도 모르는 봉투 그리고 그 봉투에 밖에 겉에는 써져 있어요. 어디에 가서 열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에요. 암행 그 암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숨어서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임시직이고, 그래서 보통은요, 그 일반적인 어사는요, 일반적인 어사는 지방에 그 무슨 병고가 있을 때 왕명으로 보내요. 그래서 어사가 온다고 하면 보통 알려져 있는데 암행어사는요, 모든 게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암행어사로 임명된 사람도 이 임명장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근데 보통 지방에서 그 정삼풍 당상관 이상의 직급인 사람이 관찰사밖에 없거든. 나머지 지방관들은 전부 다 당하관이에요. 수군절도사가 정삼풍 당하관이고 병마절도사가 아마 종이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리고요, 보통 암행어사는 젊은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정약용도 젊은 시절에 관리를 했잖아. 그래서 정약용도 그 젊은 시절에 경기도 암행어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용보를 잡기 위해서. 근데 왜 젊은 사람을 뽑느냐? 나이 좀 먹고 짬좀 먹으면 이미 인맥이 있거든. 그래서 각종 비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나이가 좀 지긋한 관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 암행어사가 돼서 대구로 간다 그래요. 근데 대구에 있는 경상도 관찰사가 자기 친구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뭐 비리가 있어도 묻어주려고 하겠지. 그래서 좀 뭔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아니면 그 약간 좀 깔끔한 이미 그동안의 경력이 좀 깔끔한 젊은 사람을 뽑는 거야. 보통 30대 정도의 관리를 뽑는 거야. 근데 보통
그 왕이 평소에 눈여겨보는 신하를 뽑는다 하면요. 왕이 평소에 눈여겨보는 신하면 설마 뭐 저기 7품, 8품, 9품에 말단직이겠어요? 왕이 눈여겨볼 정도면? 왕이 눈여겨볼 정도면 최소 6품 이상이에요. 아무리 낮아도 6품이야. 왕이 눈여겨보면. 낮아도 6품이고, 2조 전랑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인사권이 있잖아. 2조 전랑이 정 5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후임을 자기가 그 고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못하다가 조선 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파견돼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그래서 보통 왕이 임명을 하는데 그 업무 지침서인 사목이라는 걸 주고, 그리고 보통은 도성 밖에 나가서 뜯어보도록 봉서를 줘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준게 아니고 그냥 일개 그한 번에 포장을 다 해가지고 다 주는데, 그리고 이거를 주면서 왜 보통은 남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숭례문을 나가서 열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봉, 왜냐면 왜 봉서를 뜯는 그 원칙부터가요, 도성에서는 못 뜯게 돼 있어요. 참고로, 그 도성, 한성은 우리가 아는 그 사대문 안에, 한양 도성 안에가 그 한성이고, 그리고 이제 한성부라는 약간 그, 지금의 서울특별시, 한성부라는 큰 도시는 그 도성 밖에 십리까지. 십리면 십리가 4km일 거예요. 십리가 4km인데 그 맞나? 보통 십리를 4km라고 하니까 보통 서울 성곽 밖에 4km까지를 한성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뭐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원할 때 선복수 지원학군 공동학군이라 부르는 학군이 있잖아요. 그 학군 기준이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해, 그 뭐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5km로 맞나? 4km 4km 반지름을 그어요. 서울시청에서 4km 반지름을 그어가지고 그 원을 그려가지고 그 4km 안에 들어오는 학교들은 전부 다 공동학군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지원해서 올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예외로 4km 밖에 있더라도 용산구에 있는 학교는 인정해요. 그게 옛날에 한성부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숭례문을 나가서 봉서를 뜯어보면, 예를 들어서 박문수를 경상도 암행어사로 임명한다. 그래서 경상도 어느 지역에 가서 수령과 관리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라 하는데, 암행어사면요, 암행, 몰래 가잖아요. 그래서 관복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할때 관복을 입고 가진 못하는데, 그래서 본인부터도 관복을 입고 가지 않고 나그네처럼 벗짐 지고 가는 거야. 일반인처럼 입고 가야 되고, 그 대신에 지방에 가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암행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래서 마패를 쓸수 있어요. 이 마패를 주게 돼요. 이 마패가 있으면 관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그 역마하고 역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역마는 이제 그 역참제도라고 알죠? 역이라는 곳에서 말을 바꿔 탈수 있어요.
흔히 이제 그 지방의 주요 거점들 몇 킬로미터씩 가서 말을 바꿔 탈수 있는 거야. 말을 바꿔 탈수 있고, 역졸은 그 지역에서 그 자기 신복으로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목은 암행어사의 직무 규칙이 있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요, 도량형을 사기쳐서 백성들을 쥐어뜯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쓰이는 그 유척이라는 자를 줘요. 노쇠로 만든 잔데 유척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도량형이 통일된 거. 정확히 제보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암행어사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어사로서의 필수품을 잃어버리면 잘려요. 암행이라는 룰을 어긴, 그러니까 이 봉서도 도성 안에서 뜯으면 파직돼요. 암행이라는 룰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래서 길 중간중간에 역에서 그 말을 빌려 탈수 있고요. 근데 보통 마패의 말의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통 마패에 한 마리에서 열 마리까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마패는요, 열 마리짜리 마패는 왕만 있어요. 그리고 그 정일품, 정승들은 일곱 마리를 바꿔 탈수 있어요. 한 번에. 일곱 마리까지 바꿔 탈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일품이 일곱 마리를 탈수 있으면, 근데 보통 암행어사가요,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까지를 탈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좀 높은 등급에 있는 관리가 암행어사가 되면 말을 다섯 마리를 빌릴 수 있어. 아니면 좀 멀리 가거나. 그러면 다섯 마리고, 경기도면 두 마리짜리 주겠지. 어쨌든. 그리고 암행어사의 특권. 몰래 갔다 오는 게 임무이지만, 지방 관리가 부패해서 백성들이 도탄을 겪고 있어. 그래서 그 왕한테 장계를 올리기 전에 직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보통은 몰래 갔다 와서 보고서, 장계를 작성을 해가지고 왕한테 올리면 되는데, 보통 그 당시에 통신이 며칠이 걸리잖아요. 장계를 보내려면 본인이 일단 서울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이 도탄을 겪어. 그 시간을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 그 지방에서 마패를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도를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근데 계속 출두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하는 건 보통 그 방망이로 무장한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면서 막그 관아에서 관졸들이 다그 뭐냐, 사또나 이방들이 막그 묶이고, 암행어사가 관복을 딱 차려입고 그 윗자리에 자리 앉아서 재판하는 이미지. 그게 춘향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가 그렇게 암행어사로 나타나잖아, 남원에서. 뭐, 어쨌든. 자, 그런 이미지로 고정이 돼 있는데, 근데 그 보통 역졸들은요, 그 뭐냐, 역졸들은 역참의 소속이 돼 있어요. 관청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참은 말도 바꿔 탈수 있고, 그 역에서 말을 바꿔 타면서 역졸들을 몰래 끌고 다니시는데, 당연히 이 역졸들도 그 군복을 안 입겠죠. 일반인처럼 그냥 그 뭐냐, 그런 나그네들의 옷을 입겠지, 역졸들도. 참고로 그
왜냐면 암행어사가 역에 역참에 있는 역졸들을 병력으로 동원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해당 그 처벌하고 싶은 고을의 옆 동네의 군사를 동원할 경우 이미 그 지역 관할에 암행어사가 왔다는 게 스포가 돼버려요. 입소문이 나거든. 그리고 그 지역 병력을 100% 믿을 수 있는 병력도 아니거든. 정경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 수령의 영향력 통제를 안 받는 역참의 병력을 활용을 한 거예요. 중앙정부 직속기관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전부 다그 한국도로공사 직할이었잖아요. 그다 국영도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25번 호남고속도로 중에서 25번 호남고속도로 중에서 논산분기점에서 천안분기점까지의 구간은 그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민자구간이고 그 55번 중앙고속도로도 그 저기 김해의 대동분기점부터 그 동대구분기점까지는 그 뭐냐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인가? 어쨌든 그 아이파크에서 아마 건설했을 거예요. 아, 어쨌든 뭐 그쪽 그 민자회사가 그 관리를 하는 거기 민자구간이에요. 거기도. 거기도 민자구간이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약간 이제 민자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운행량, 그 교통량을 체크해서 약간 운영 방식이 이런 걸그 경영 방식에 반영을 할수 있게 몇년 동안은 그 뭐냐 중간중간에 요금소가 있었어요. 옛날엔 중간중간에 요금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60번 서해양 고속도로도 그 뭐냐 남양주에서 그 미사대교부터 그 남춘천까지는 그 민자구간이잖아요. 거의 민자구간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거의 민자구간이죠.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구간이고 어쨌든 그런 민자구간이 있어요.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국영하고 민영이야. 그런 차이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그 지금은 막 고속도로 휴게소가 막그 민간 업체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요, 그게 안 됐어요. 옛날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무조건 그 직영, 이런 것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이 바뀌었지. 자, 근데 문제는요, 암행어사는요, 비리만 잡는 관직도 아니고요, 결정권을 완벽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통 그 지역 수령이 뭔가 잘못했다 하면요, 죄의 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관인을 압수해요. 직권을 정지시키고 그 봉고파직. 봉고파직이라는 거는 그 수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관가의 창고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 권한만 있는 거야. 그래서 봉고를 한 다음에 조정에다 보고를 하면 조정에서 최종적으로 그 수령을 파직하고 신임 수령을 교체를 시켜요. 그래서 임시로 형벌을 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수령의 직무를 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원들을 임시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임무들을 마치고 그동안 수령의 행적에 대한 보고를 올릴 수 있어. 근데 이 과정에서 암행어사가요, 나쁜 짓만 파내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응? 경사가 있었다. 아니면 효자나 효녀가 있다. 응? 효자나 연녀. 응? 이런 게 있다. 하면 이런 거를 같이 보고를 해요.
그래서 보통 효자문이나 열녀문을 국가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신사임당의 엄마도 그 강릉에 그 열녀문을 만든다는 거를 이제 그런 그 지역의 미담을 그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이게 뭐 암행어사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그 수시로 그냥 가는 어사, 암행식이 아니고 아니면 그 이제 강릉은 강릉 부사였거든요. 강릉 부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 강릉 부사가 교체돼서 이전 강릉 부사가 서울로 가서 강릉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왕한테 보고하는 동안 그이 사실이 알려져서 아마 열녀문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보통 지방 수령은 만약에 봉고파직 조치가 되면요. 일단 그 관할 감형으로 압송이 돼요. 도청으로 압송이 돼. 감형이면 도청이죠. 도청으로 압송돼서 거기서 왕명을 기다려요. 어쨌든 그래서 암행어사는 보통 그 왕의 권한, 왕의 직권으로 그 뭐냐? 그리고 암행어사가 그 보통은 문관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젊은 관리들을 뽑아요. 그래서 30대가 가요, 보통은. 어쨌든 그래서 30대들이 가고 그리고 그 질적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리직을 했던 자를 뽑아요. 그리고 지방 수령을 좀 역임한 적이 있어야지 암행어사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지방 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박문수도 문관이었고요. 퇴계도 암행어사를 지낸 적이 있고요.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암행어사는 이 역졸들과 함께 또 수행원이 있어요. 암행어사는 수행원이 있어. 수행원이 있고 그 그래서 박내겸이라는 암행어사는요 수행원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수행원들을 조를 짜서 나눠요. 조를 짜서 나눠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길을 나눠서 가는 거야. 그래서 길을 나눠서 가면서 이쪽 그 해당 지역에서 뭐냐 1조는 뭐 어느 동네의 실태를 파악하고 2조는 어느 동네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는 이쪽으로 거쳐서 가겠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여기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고 그 근데 정조실록에서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어사들이 어중이떠중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어사가 파견됐다는 게 스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정조가 무리들의 수행을 금지시킨 적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수행원들도 다 똑같이 위장해요. 근데 어사들이 근데 수행원들을 그렇게 너무 많이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스포가 돼버리니까. 스포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역 정보를 수집을 하려면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 돼요. 시장을 가야 돼. 장터를 가서 그냥 그 동네 소식들을 다 들어야 돼요. 그렇고요. 이, 그리고, 그, 물론, 최소 3명 이상의 수행원은 있어요. 왜이 최소 3명의 수행원이 있냐면요. 이들 중한명 또는 두 명은 중간중간에 왕한테
비밀 장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도성까지 배달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에 가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거쳐가든 산을 한 번은 넘어야 돼요. 산길을. 심지어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지금 경부고속도로가요. 경부고속도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터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만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요, 처음 만나는 터널이 대전 터널이에요. 그 비룡분기점 가기 전에 대전 터널 딱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전 터널 지난 다음에 증약 터널이 있어요. 옥천을 따가는. 어쨌든 그때쯤 가야지 터널이 처음으로 있는데, 아 물론 몇 년 뒤에는 경부고속도로에 지하차도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그 지금 동탄역 자리 있죠. 그 화성에 지금 동탄역 자리가 원래 그 경부고속도로가 원래 그쪽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탄역 승강장이 동탄역 타는 곳이 지하 6층이고 동탄역 마지방이 지하 4층이에요. 그런데 이 동탄역의 지하 2층을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가 터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뭐 어쨌든 어쨌든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솔직히 그 대전까지 터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이유는요, 일단은 그 구간에 고갯길이 거의 없어요. 일단은 그 서울 강남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달래내 고개가 있죠. 달래내 고개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있는 고갯길이 어디냐면요, 저기 청주에 가면 남이 고갯길이 있어요. 거기는 최근에 확장공사를 했죠. 거기가 원래 사고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확장공사를 했고, 그 거기가 병목구간이거든. 대전에서 청주까지가. 경부고속도로하고 35번 중부고속도로가 병목이거든. 거기 그 비룡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이 같이 가잖아요. 어쨌든 그 구간이 예외적으로 산길이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주요 간선도로들은 다 산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산에는요, 호랑이만 있느냐, 산적들이 있거든. 마패를 봤다고 그냥 보내줄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무기를 쓸 줄 아는 수행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요, 암행어사 제도가 조선 후기 때 정착이 됐는데 348년 동안 613번의 암행어사가 파견이 돼요. 근데 그 인재뽕을 뽑아 먹으려고 이리저리 굴리고 겸직시켜요. 최소 비용으로 대규모 관료제를 굴려야 되다 보니까 뭐 겸 시켜요. 그래서 이순신도 삼도수군 통제사가 될 때 전라 좌수사를 겸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용 절감인 거야. 인건 비용. 어쨌든 그래서 그 암행어사 제도도 사실 좀, 그래서 박문수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근데 과거를 생각보다 늦게 붙어요. 그래서 33살에 문과를 급제를 해요. 그리고 이때 박문수가 사실 암행어사를 갈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요, 사관이 돼요. 사관이라는 자리가 뭐야? 그 왕의 옆을 따라다니면서 사초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체 합격자 41명 중에 26등을 했는데 사관이 됐다? 어쨌든 어쨌든 뭐 그런 그 박문수는 그래서 그 이제 정계를 진출을 했는데 그 뭐냐 원래는 박문수가 소론이었어요. 소론이었지만 그래서 1724년에 정오품 병조 정당까지는 가는데 집권 세력이 노론으로 바뀌면서 이때 삭탈 관직이 됐다가 1727년 정미황국이 일어나면서 그 사서가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사서가 사도세자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사도세자의 직전 세자가 있어요. 사도세자의 형. 영조 맏아들이었던 이전 세자를 가르쳤던 효장세자. 효장세자를 가르치는 사서였어요. 그러니까 사관, 정랑, 사서, 의외로 꽤 중요한 요직들을 거쳤다는 거야. 그리고 이후 영남 암행어사가 되고요. 그리고 1728년에 이인좌에 난때 종사관으로 종군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인좌에 난을 진압을 하고 나서 경상도 관찰사가 돼요. 그 공으로 승진이 빠르죠. 관찰사면 종 2품인데, 맞을 거야. 종 2품이에요. 관찰사가. 그러다가 이제 분무공신 2등으로 영성군에 봉해지고. 군의 자기를 받을 수 있는 직급이, 그래서 보통 2품부터는 군의 자기나 대부의 벼슬을 받을 수 있어요. 종 2품이 가선대부고, 정 2품이 정원대부고, 종 1품이 숙록대부고, 그리고 정 1품이 보국승록대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 암행어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34년, 청나라 사신으로 갔다 와요. 그리고 1734년 청나라 사신을 갔다 오고, 사신으로 갔다 올 정도면 되게 왕이 신이 많은 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조판서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박문수가요, 과거를 한 중위권으로 급제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병조판서 정이품 병조판서 올라가는 데까지 15년밖에 안 걸려요. 자, 33살에 과거 급제해서 15년, 48살, 40대 후반에 판서 올라가면 진짜 빨리 올라간 거예요. 40대 후반에 판서면 진짜 빠른 거야. 엘리트 코스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판서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회사에 신입사원 들어가가지고 대기업 기준으로 만약에 몇년 근속하면 진급해주는 게그 제대로 보장이 된다면요 4년하고 대리, 4년하고 과장, 4년하고 차장, 4년하고 부장 맞맞 4년 그 4년 대리, 4년 과장, 4년 차장, 4년 부장 한 다음에 거기서 부장해서 뭐 4년 하고 나면 이사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사까지가 20년이에요. 이사까지가 20년인데 가끔 일부 대기업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엘리트 코스로 사원을 선발해가지고 리더십 교육을 시켜가지고, 10년 만에 이사를 달게 해주는 자리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하고 병조판서까지 15년 걸렸다고 하면요.
대기업 입사해가지고, 대기업 입사해서 그 20년 걸리는 이사를 한 십몇 년 만에 올라갔다는 거야. 진짜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자면요. 그 5급까지는 공무원 선발 시험이 있잖아요. 5급까지는 공무원 선발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5급까지는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5급을 시험을 봐서 가요. 근데 보통 그 공무원 시험 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 요즘은. 아니면 이런 식이야. 9급부터 시작해. 9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 공무원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한 십몇 년 만에 장관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박문수 같은 경우는 1738년에 안동서원을 철폐시켜가지고 그 일로 탄핵받아가지고 뭐냐 그 종삼품 풍덕부사로 좌천이 돼요. 거다가 이제 어영대장을 지냈다가 함경도의 진휼사 임시직이에요. 경상도에 있는 곡식을 그 함경도로 갖고 와서 기민을 구제를 해요. 어쨌든 그리고 다시 판서로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 관찰사로 부임을 안 했어요. 그래서 황해도 수군 절도사로 좌천이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호조 판서로 올라갔다가 그 양역의 폐해를 논하다가 다시 종사품 충주 목사로 좌천이 돼요. 어쨌든 그러다가 우참창까지 올라가. 어쨌든 되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근데 1755년 소론이 주도했던 나주 괴서 사건에 휘말려서 옥사의 연루가 됐었어요. 물론 영조는요, 이 나주 괴서 사건이 있었을 때 박문수는 그 뭐냐 박문수를 처벌하지 않겠다 하고 직접 어명을 내렸는데 박문수 같은 경우는 그 자기는 죄인이다. 그 전하께서 그 소인을 처벌하실지 않으실망정 소인은 관직을 내놓겠다 해가지고 그 세수도 안 하고 빗질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1756년에 죽어요. 어쨌든 박문수를 영조가 많이 커버를 쳐준 거래요. 그러니까 영조가 하도 박문수가 하도 바른 말을 많이 하니까 그 굴곡지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하도 이제 상대파들한테 까인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영조가 웬만하면 박문수를 실드 쳐주는 역할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한테 하도 까여가지고 살아생전에는 정승 반열에 오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박문수가 죽었을 때 그래서 박문수가 죽은 다음에야 영조가 그 영의정에 수증을 했어요. 근데 박문수가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 박문수가 실제로 암행어사로 활동한 건 1년밖에 안 되거든. 첩보 목적으로 파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인좌의 난이 영남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이인좌의 난 토벌 종사관으로 따라갔던 목적도 영남 지역 암행어사로 정사를 했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상하게 박문수가 영남 지역에서 레전드가 된 거야. 레전드가 된 거야. 어쨌든 그래서 구전설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박문수는 구전설화가 그 우리나라 구비문학에서 97권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서 무주구천동설화도 그래서 나온 거야.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박문수에 대한 오해. 실제로 암행어사는 1년밖에 안 했다. 참찬. 그 참찬은 의정부의 정이품 관직이네. 어쨌든 박문수는 살아생전에 정이품에서 끝났다. 뭐 그랬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무이공 전에 얘기해줬던 걸로 아는데요. 나는 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 계속 물어보네. 그 무이공 이순신 또는 입부 이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충무공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양녕대군의 후손이고 그 뭐냐 1554년생 그리고 그 뭐냐 이순신의 부관이야. 그래서 이 입부 이순신이 그 임진왜란 때 원래 그 처음에 방답진의 수군 첨사 산품에 있었다가 7000년 해전으로 그 배설이 도망가잖아요. 배설이 도망가서 그 이제 명량해전 직전에 배설이 도망가는데 그 배설의 후임으로 경상 우수사가 돼요. 그리고 선봉을 9번이나 서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뭐냐 수사직에서 물러나가지고 포도대장이 되고 다시 이제 뭐 수사, 부사 이런 거 역임하다가 근데 이제 황해도 병마 절도사가 됐다가 파직이 됐다가 하여간 뭐 공신이 되기는 해요. 어쨌든 그 뭐냐 이리저리 지나다가 그 저기 광명의 일찍에 가면 그 뭐냐 묘지가 있고 인조 때 좌찬성까지 추증됐어.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입부 이순신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동명이인인 충무공이 1545년생 너무 그 레전드의 상관이잖아. 너무 레전드 상관. 전에 얘기해줬잖아요. 왜 계속 물어보지? 그거를. 천안한 유족을 왜 빼? 이건 보훈처가 실수했다고? 글쎄요. 어쨌든 아 코로나 때문에 초청 인원을 300명으로 줄였는데 보훈단체에서 자율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이 추천 명단에서 유공자들을 뺐다고? 참
자율 추천할 때 조건을 걸어야지. 어디 유공자는 포함시키라고. 어디 유공자는 포함시키라고 했었어야지. 어쨌든 어떻게 바뀐 거야 이게? 심기경호? 어쨌든 본 단체들의 추천을 검증을 안 했다고?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란다. 북한이 갑자기 왜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는 거지? 음악의 질을 타협할 생각이 없다. 헐, 스웨덴 여태까지 집단 면역 그대로 간다고? 그렇고, 어쨌든 뭐 다른 얘기는 없네. 아, 맞다. 메타비가 KBO 리그 오고 싶대요. 예전에 그 류현진 선수하고 맞대결했던 투수예요. 류현진 선수랑 맞대결했던 투수인데, 그 메타비, 헐, 올스타 출신 선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선수로 뛰고 싶어서 그 오고 싶다고. 뭐 데뷔전에 탈삼진 11개. 제이콥 디그롬, 노아 신더가드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풀타임 첫해가 2013년이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찍어놓고 나서 8월 중순에 류현진 선수하고 맞대결한 다음에 시즌 아웃 됐어요. 토미존 서저리로. 올스타 게임 선발 투수였어. 100마일 찍었대. 미쳤어. 투구폼이 거의 비슷하네. 어쨌든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구속은 안정적이었고 2015년에 복귀했죠. 근데 2016년부터 부진. 그리고 트레이드 작년에 에인저스에서 방출됐구나. 잘할 때는 잘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직업적 근면성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메타비가 롤모델이 데릭 지터인데 문제는 데릭 지터의 경기 실력, 야구 실력을 닮은 게 아니고 데릭 지터의 그 여자 어장관리 실력을 닮았다. 데릭 지터가 여자 어장관리 잘한 거 알죠? 유명 연예인들하고 많이 사귀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앤 비알리치다, 애슐리 하스, 세넌 러스버트, 아니야 사이민스카, 데번 윈저 등하고, 스캔들을 좀 많이 뿌렸다. 뿌렸다. 아, 토미존 서저리 복귀한 첫 시즌에, 189와 3분의 1이닝이나 던졌어. 근데 문제는 포스트 시즌까지 포함해 216이닝이에요.
그러니 탈이 났지. 이닝 제한을 원했다? 에이전트가 스캅 보라스. 그리고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 혹사 후유증. 그치. 조시베켓도 이거 받았잖아. 수술 전후로 재구 불안. 하비는 수술 전후로 재구에 문제가 생겼고. 맞아. 스트라스버그. 포스트 시즌에 안 썼죠. 2012년에. 헐. 대박.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었던 아드리아나 리마하고 리마의 전전 남자친구가 재결합했대. 계속 포금을 했대. 근데 이제 혹사, 수술, 부진, 연인과의 이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포금. 이해할 만은 하네. 1년 1100만 달러? 일단은, 지난해 성적만 놓고 보면, 일단은 KBO 리그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근데 재구가 안 돼요. 근데 조시 베켓이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을 받고 와서, 근데 베켓은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 노이터 게임을 했어요. 베켓이. 그랬는데 약간 베켓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른 부상으로 은퇴를 했지. 와, 토트넘 맨유 21일 한다. 이거 중계권 갖고 오나요, 아프리카 TV가? 중계권 갖고 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한다. 토트넘 대 맨유 대결. 어쨌든 그 뭐냐 팔 수술 받았었는데 리그 일정이 연기되면서 그 군대까지 갔다 왔죠. 헐. 더블헤더? 근데 앞으로 남은 EPL 일정들이 좀 빡셀 거예요. 그렇구요. 새벽 4시 15분? 뭐,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하네. 그렇구요. 월드컵 지역 예선 일정들. 네. 다 이제 하네요. 그래서 A매치데이 7, 8이 10월에 하고 6월에 예정됐었던 매치는 11월로 미룬다. 그리고 월드컵 최종 예선은 내년 3월부터 한다.
이거를 대체를 하는구나.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서울에 그 우리나라에서 하고요. 스리랑카 원정, 그리고 북한 홈, 레바논 홈. 이거를 하고요. 어쨌든 축구마저 하네요.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어서 와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EPL 중계요? EPL 중계 그거 무관중이에요. EPL 중계 무관중이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EPL의 경우는요,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대요. 무관중으로 입장을 하더라도 경기장 근처에서 열혈 팬들이 길거리 응원을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빅매치, 일부 빅매치들은요, 그 아예 중립 경기장에서 치른 것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 팬들이 못 따라오게. 아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아예 중립 경기장에서. 응? 좌석을 십자형으로? 오, 시즌이 취소되면 선수들 말고 구단주를 비난해라. 제프 슐츠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담당 기자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NBA, 다 재계 일정을 활동하는데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이 이런 거안 하고 있다. 아, 브라질. 근데 브라질은 그때쯤이면 남미 계절로는 겨울이잖아요. 근데 남미는 알죠? 남미는 겨울이 겨울이 아닌 게. 남미는요, 겨울도 더워요. 그러니까 그 남미 지역이 지구 반대편이잖아.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남쪽 지역? 아니면 그 뭐냐?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 근처 지역은 그 아니에요. 오세아니아는요. 여름에 조금 그건가? 그거 아닌가? 여름에 조금 덜 더운 여름 아니에요? 겨울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럴 것 같고. 어쨌든 계절이 정반대고, 근데 남미는요, 그쵸? 남미는 적도가 있잖아요. 특히 브라질이 그 남미에서 제일 더운 나라인데 거긴 적도를 끼고 있잖아. 그래서 그 브라질은 겨울도 여름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겨울이 없어요. 아프리카도 겨울이 없고, 겨울이 없고, 그 다음에, 남미도 겨울이 없어. 어쨌든, 급여를 지급하기를 꺼려서 시즌을 지연시켜? 유니폼 스폰서 나이키한테 10억 달러를 받았고, 부동산 임대로 수익을 얻는다. 선수들은 연봉이 줄었다. 애틀랜타 구단주 존씨 말론이 순자산이 70억 달러다. 개부럽네. 테드 러너 구단주 44억 달러. 탐 리케츠 구단주는 9억 달러. 근데 그의 아빠가 23억 달러. 개부러운데? 페드로가 구단주하고 선수 노조한테 지금 팬들을 생각하라고 그냥 사이다를 한번 박았잖아요.
참 시즌을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선수 노조는 연봉의 추가 삭감을 거부를 했죠. 여기 경기장은 잠깐만요. 어느 경기장인지 잠깐 볼게요. 여기 어느 경기장이지? 내셔널스 파크인가? 뭐 어쨌든 그래서 독립기념일 개막. 아, 메이저리그 올해 원정 경기 현장에서 안 한대요. 원격 중계한대. 해당 팀이 원정 경기 때는 현장까지 안 따라왔었으면 좋겠다. KBO 리그 중계도 이미 원격을 하고 있는데, 뭐. 70%는 모니터를 보고 30%는 야수들 수비 위치 파악을 위해서 그라운드를 본다. 근데 메이저리그 해설자들은 은퇴 선수 출신들이 많아서 연령층이 높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퇴 선수들도 해설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것도 있죠. 그 우리나라는 뭐냐, 아예 그 어릴 때 야구 팬들이었던 사람들이 해설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팬들이 해설위원 되뇨. 맞아. 많어. TV 리포터 한 명. 빈스 컬리가 은퇴를 했죠. 텍사스주는 관중 입장 된대요. 텍사스주는 입장이 된다고. 글로브 라이프 필드. 올해부터 새로 쓸 경기장이죠. 글로브 라이프 필드. 여기 돔구장이에요. 돔구장인데 아마 타자들한테 좀 유리하겠지. 관중석의 절반은 채우겠다? 글쎄요. 추신수 선수가 왜? 물타기 하고 있네, 언론들이. 조시벨. 로날드 구즈만 대신 1루를 쓴 다음에 글쎄를요. 뭐 일단은 봐야지 알지. 추신수 선수는 내년에도 남는다는 레인저스에서 뛰겠다. 출률 3할 6푼 5리. 이대호 선수 오랜만에 해결사가 됐어. 참 역시 이대호 선수예요. 헐, 박찬호 씨가 응원했어. 제발. 후배님들 요즘 많이 힘들죠.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족한 것들 하나씩 다져주고 잘했던 기억들. 진짜 말 호흡 길다. 역시 투머치 토커. 아, 딸을 안고 했어? 교류를 하고 있구나. 응원 영상을 먼저 보냈어?
글쎄요, 박찬호 씨 투머치 토커랑 선수들이 그거였나? 일단은 강정호 선수 어제 인천공항에 들어온 게그 영상에 찍혔거든요. 엠스프리 영상을 올렸거든. 그 강정호 선수 입국한 거를. 근데 일단은 오늘 바로 자가격리하러 갔어요. 일단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코로나19 그 확산 방지 조치 때문에 일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할수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자가격리. 근데 내가 보기에는 히어로즈도 그동안 그 뭐냐 강정호 선수가 음주운전 사실 두 번을 그안 알렸잖아요. 그래서 키움을 완전히 엿먹인 거잖아.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자체징계가 추가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렇고 참 하나는 지금 오죽했으면 노시환 선수가 야수잖아. 투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성범 선수한테 홈런 맞았대요. 추가 마운드 필요를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 한영덕 감독도 투수 출신이잖아요. 나성범 선수한테 홈런 맞았. 아유, 근데 솔직히 이쯤 되면 진짜 하나 불쌍하다. 근데 박찬호 씨가 박찬호 씨가 그 물론 진심 박찬호 씨 같은 경우는요, 그 말해요. 되게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는 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박찬호 씨는 그거는 안다? 그 뭐시냐? 말이 그 호흡이 길잖아요? 투머치 토커? 투머치 토커다 보니까 그 박찬호 씨가 이제 그 투머치 토커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거를 하는 것 같아. 그 투머치 토커니까 그 약간 그게 돼요. 그 약간은 이제 박찬호 씨는 그거를 해요. 그 뭐냐 이게 그 뭐라고 하나? 그 박찬호 씨 같은 경우는 이 아마 이제 그거일 수도 있어.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그 약간 진심은 알겠는데 그 뭔가 그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 그 이게 뭐라 해야 되니? 이제 약간 그 진심을 전달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그거인 거야. 진심을 전달을 하는데 좀 피곤해. 투머치 토커.
약간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잠깐만, 나 이것 좀 볼게요. 이 사람이 그 레이맨 플레이스테이션 세계 챔피언인데, 이 텍스트라는 그 벨기에 사람인데, 그이 사람 요 스테이지 기록 세웠다고 빌드 한번 볼게요. 빌드 잠깐만. 이 사람 아마 트위치에서 있을 거야. When's Tekken? Whenever 아, you play 플레이스테이션이네. Tekken, it's on Tekken. I think I can still bop Correct 이게 Dragon if you 플레이스테이션이 더 remember the game. 어렵거든요. Maybe. I need to save the 20 seconds here though. 한번 볼게요, 잠깐만. 아주 생쇼를 하고 있네. 여기서 그냥 떠버리네. 잠깐만요. 저걸 어떻게 해? 아마 이렇게 간다고? Tell you what. 무슨 길을 외워 다녀 쟤는. 잠깐만요. 이렇게 간다고? 아, 한대 맞고. 마블스 this weekend. Yes, this weekend, dude. It's been a month. 그러니까 이 플레이스테이션은 요 중간에 링이 없어요. Time flies. Oh shit, this. 어? 이게 된다고? Oh shit. First try. 미쳤다. 어떻게 저거를 벽을 뚫을 수가 있지? 여기서 그냥 바로 뛰네. 아, no crap.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 많이 못 줄여요. Yeah, I know, right, Cloud? 여기는 시간 많이 못 줄이기 때문에. 응? Oh, Mad Red with another one. When is the next Marvel's time? Oh, Mad Red with another one. When is the next Marvel's time? 밀면 이렇게. This Saturday.
This Saturday. Wait, 62? Really? I didn't know there was that many already to redeem. Again? 여기서 핫. Oh, is this IL? I think it is. It is IL. It is. I think. 15, 16, 17. Yep. 1.5 second gold. Let's go. At least we have one thing happening this run. 이게 된다고? 참. 미쳤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러면요 지금 1시 43분인데 오늘 이거 다시 보기 저장한 다음에 기록 한번 도전해보고 영상 작업하러 갈게요.